저는 이 마스터클래스 진행을 맡은 영화제 프로그래머 장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걸 제가 이제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으로 이 영화를 택한 이유는 임건택 감독님하고 처음 두 분이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그런 작품이면서 동시에 송 작가님의 어떤 개인사 또 작가적인 특질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녹아있는 또 두 분의 개성이 잘 녹아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영화를 마스터클래스에 가장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게 됐고요. 자포라는 영화가 좀 탄생하기까지의 간략한 스토리에 대해서 좀 청작가님의 말씀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있는 중에 뭐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이러고 여기서 이거 쓴다고 그러고 자빠져 있어야 되냐? 광주를 내려 가야 되냐? 이런 마음에서 쓰게 됐고 영화를 이따위 식으로 올 바에는 차라리 새벽 시장에 가서 고등어 몇 마리 사다가 길거리에서 팔아먹고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어떤 자기 성찰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마 임건택 감독님도 가지고 계셨고 나도 있었고 이때부터의 짝코 이후서부터의 그 작품이 이제 적은 감독은 뭐 거의 콤비다시피 됐고 적어도 역사도 담고 전에 했던 것을 살펴보고 새로운 어떤 형식적인 걸 추구하고 이야기로 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다시 쓸데없는 영화는 안 만드는 그렇게 됐습니다. 영화사적으로 또는 극작법의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플래시백 구조잖아요. 어떤 설정을 통해서 과거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든가 또는 어떤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컨티뉴티잖아요. 일종의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어떤 특성을 부여해가면서 그런 식의 어떤 극작법이나 이런 비교들은 당시 한국 영화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송 작가님한테 이제 그런 어떤 구성 방식을 어떻게 좀 착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선형 구조로 1, 2, 3, 4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TV 드라마 한 5부작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30년이란 동안을 도망 다니고 잡으러 다닌 이들의 삶을 어떻게 추격할 시기야. 이건 연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기준이 1시간 30분이 런닝 타임이었다면 1시간 30분 동안에 충분히 해내야 되거든요. 이제 현재 진행의 이야기 속에 이들이 겪었고 도망가고 잡았다 놓쳤고 하는 이 순간들이 이 플래시백에 들어가서 현재 진행의 이야기 속에다가 어떤 강한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생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중 인물들이 이 플래시백을 통해서 증오가 더 쓰는다든지 어떤 애틋한 것이 속끝이 난지 이런 것이 이 플래시백 속에는 살아있어야 돼. 이 살아있음이 진행형 얘기에 맞붙을 때 비로소 극을 밀고 가는 강렬한 추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맨 프롯에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되지 그냥 단순 회상이나 뭐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뭐 요즘에 거의 플래시백들을 안 쓰고 그리고 뭐 플래시백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쓸 때 가서는 써야 됩니다. 이건 뭐 이건 절대적으로 시간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했다면 과감히 썼어요. 아무 지장 없이 그것까지 누가 시비 어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저한테 오세요.
돼지게 펴서 보낼 텐데. 이제 송 작가님 있으신 작품, 또 이관동 같은 특히 같이 하신 작품에 많이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인생 유전, 인생 유전의 어떤 구조예요. 중요한 어떤 그런 특징들이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로드무비가 상당히 많죠. 유람하는 이야기, 돌아다니면서 방랑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당시 한국 영화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젊은 시대에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실제로 이 반공적, 반공 이데올로기의 어떤 반기를 든, 거기에 저항하는 색채가 강한 이야기인데, 반공영화상 그런 받은 아이러니가 있었죠. 그때 좀 그런 얘기 좀 해주실까요? 반공영화상을 한 번 받은 게 아니고 2년에 걸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영화상을 받아야 해외영화 수입원은 쿼터를 받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이게 어차피 뭐 어느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죠, 제작사 측면에서. 외국영화는 걸기만 걸으면 손님이 몇 터졌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이제 나는 그랬어요. 이걸 쓰면서도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좀 작품이 불운하다고 해서 이제 이게 또 끌려가서 좀 서창이 두들 맞고 오든지 혼나고 오는 것 아닌가 이제 했더니 그 방문영화상을 딱 주고 여기서 이제 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자크와 성규열이 30년 동안을 이렇게 도망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랬는가? 국제정세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 이념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그 5분을 딱 카팅을 한 거예요. 작사를 안 한다고 대신 그렇게 불구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 일종의 저는 그걸 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명화상은 송기라는 누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잘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영화를 잘하고, 한쪽에서는 방공영화상을 주고, 같은 영화에 대해서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고, 그 두 개를 합쳐보면 그게 이제 한 영화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했던 시대이기도 하고, 그때가. 그래서 재밌었던 얘기도 모르겠지만, 뭔가 구멍이 많지만 또 그 안에서 통제와 같이 작용하면서 좀 그런 고리가 됐던 영화이기도 한, 영화사적으로 좀 그런 맥락을 좀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형사의 이러한 브랜드가 단순히 시대 분단이나 이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떤 숙명적인 어떤 그런 운명, 그런 층위도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지. 지금 자코나 기소점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용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지금 남북이 합의도 안 됐고 지구상에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으로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남북이 서로 합친다고 하면은 이 장기간에 걸친 이 이질화된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서령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기층민중에 불과하지만은 이 기층민중들이 갖고 있는 이 빨갱이 뭐 이런 것이나 지금 우리가 남남 갈등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 달라지면 또 이런 꼴이 없으란 법이 없다 이거죠. 더 안아려질 수가 있고 더 교활해질 수가 있고 뭐 이런 것이죠. 송기란 작가가 쓰신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내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드린 길소트, 티켓 이런 작품들 보면, 시바지 이런 영화들 보면은 상당히 냉혹합니다, 시선이. 보통 일반적인 어떤 극영화 구조에서 뭔가 해결하는
마지막에 해결을 제시할 때 관객들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준다거나 아니면 결말에 어떤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쓰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차갑게 끝내는 거죠. 굉장히 얼음장같이 차갑게 끝내는 그런 결말 구조를 갖고 그런 시선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 물론 짜코에서 물론 다른 영화에서 많이 그런 색깔이 들으시죠. 네, 파리 시네마 테크에서 윤건택 감독 전작전을 내놨어요. 샤크가 개막작을 선정했어요. 그게 나도 놀랐지만 윤 감독님도 꽤 놀랐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자유에 대해서 또는 이런 것에 대한 그들은 이미 일찍 빠르지 않는 들은 깨어났지 않아요. 자유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이 현재에 우리가 아직도 분단된 상황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들한테는 굉장히 쇼킹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좋은 작품과 함께 또 유익한 말씀을 들려주신 송기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